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1,2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인 굉장히 유명한 탈출맵이죠?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탈출맵인데 악당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악당들 쳐들어오는 거에서 집을 지켜내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 기릿. 일단 아이랑 어른이 있는데 이게 아이가 좀 더 좋아서 아이로 할게요. 브레이크인은 안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스토리 탈출맵 중에 제일 괜찮은 맵 중 하나니까. 이 고양이를 클릭하면 데미지를 받는데 한번 클릭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집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이하이 식구들 여러분도 하이. 집 곳곳에 간식이 숨겨져 있답니다. 간식은 에너지를 회복시켜줘요. 집 곳곳을 둘러보세요. 물건을 클릭해서 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숨은 엔딩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숨은 엔딩을 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게요. 이렇게 마우스나 모바일로 클릭을 하면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과 얻었고 여기 쿠키 그리고 액자 막 건드려보면 막 이상한 것도 있더라. 액자를 건들면 가끔씩 금고가 나와요. 그리고 고양이 누르면 데미지가 따라요. 데미지가 한 10 정도 다는데? 많이 다는 건 아니고. 고양이가 좀 많이 무섭네. 일단은 아이템을 좀 먹고. 오! 돈! 돈 매우 좋아요. 나중에 마트 가서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액자 비밀번호 찾았네. 여러분들 이런 금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냉장고에 보면은 아이템 조합법이 있거든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얻은 아이템을 더 좋은 음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음식들을 다른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 근데 나눠 먹으려면 그 마켓에서 그걸 사와야 돼. 쟁반을 사와야 돼요. 나는 초록색 방으로 가야겠다. 자기가 원하는 침대가 있으면 가까이 가면 이렇게 침대가 미리 정해집니다. 물론 안정해도 아마 자동으로 배치가 밤에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 방을 알려면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죠. 아이템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오네. 아쉽다. 오, 쿠키. 나이스. 식탁 주변에 앉으세요. 저녁이 곧 준비됩니다. 저녁 먹어야지 이거. 배고프다. 저녁 먹어야지 이거. 히히 돈. 오늘 저녁은 뭐죠? 오늘 저녁 뭐지? 피자라고요? 진짜 피자예요? 여러분들 피자 뭐가 좋아요? 저는 피자 포테이토 좋아요. 포테이토. 감자. 고구마 피자 맛있지. 제 친구가 고구마 피자 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 집 앞에 있어요. 들여보내줄까요? 아무래도 피자를 시켰다면 피자 배달원 아닐까? 문을 열었습니다. 피자 배달원이네. 피자 배달부가 왔어요. 피자 주세요. 피자가 텔레포트를 했네. 피자 조각 큰 것도 있습니다. 오, 나 큰 거 걸렸어. 여러분들 이거 큰 거 맞죠? 큰 거. 이거 나 큰 거 아니야? 작은 것도 걸렸네. 작은 거.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건 여러분들 체력을 조금 채워주고 큰 건 더 많이 채워줘요. 운이 좋으면 큰 게 걸릴 수도. 이거 볼까? 여러분들 이거 보자. 여기서 이제 폭포가 나오는데 영상이 재밌으니까 한번 보죠. 의자에 앉아서 볼 수도 있어. 고양이도 같이 왔다. 고양이 거의 뭐 잡아먹었듯이 오고 있는데? 안 보여.
흑보가 나오고 있다. 식당들이 여기 쳐들어왔는 것 같은데. 와, 주민들을 막 괴롭히고 있어. 로블록스 게임을 파괴하고 있대요. 집 안에 있어야 된대. 제가 제일 나쁜 놈 대장 스케어리. 엄청 무섭게 생겼네. 점점점 점점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밤이 왔어요. 자러 가야죠. 잠을 자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침대에 가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여기 제자리인데. 여러분들 빨리 와서 주무세요. 여기 899님이랑 아이돈노님이랑 10님이네. 우리 방에 어른이 있으면 안전하게 잘 수 있는데. 899님은 어른이라고요? 설마 우리 방인가? 나쁜 악당이 쳐들어왔어. 없애줘. 도망쳐. 오케이. 팔구이님 잘하신다. 잘했어요 왕콩이. 이제 마저 자고 밤에 가끔씩 랜덤하게 여러분들 무작위로 악당들이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어른이 없다면 그냥 튀기만 해도 잘 버틸 수 있으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방에도 적팀이 왔었대요. 그린밤도 습격을 받았지만 모두가 생존했다고 하네요. 자, 일단 악당들이 오고 있으니까 집을 좀 막아야겠죠? 또다시 집에 들어오게 할 순 없지. 거실에 나무 판자가 있어요. 판자로 모든 문과 창문을 막으세요. 판자를 터치 가운데 터치해가지고 창문을 하나씩 클릭을 하면 됩니다. 판자가 없어질 때까지 누르면 되거든요. 빨리 막자. 이거 막았나 내가? 뭐야, 화장실도 막을 수 있어? 변기통 안으로도 들어와? 뭐야, 변기 안으로 와? 마술사야? 마술사인가? 일단 판자를 많이 막으면 판자 1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좋은 걸 줄 수도. 다 막았다. 완벽하다 우리 집. 이 정도면 우리 집 완벽한 거 아닌가? 누가 못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꽉 차가지고 안 눌러지네. 누가 아직까지 자고 있어. 저 정도면 어?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픈 거? 아직도 자고 있는데? 이것도 클릭하고 여기도 막고 여기 다른 방도 막고 거기 뭐 또 다른 빈 창문이 있나요? 오케이, 막았다. 지금 창문을 친구들이랑 같이, 왕콩이 친구들이랑 같이 다 막고 있는데 빈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번에 의외로 생각보다 아이템을 못 모아서 좀 아쉽긴 해요. 아이템이 잘 나오면 좀 더 하기 편한데. 막 지하실에서 막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뭐 불 타는 거 아니야? 환자 일단 들고 다닐까? 무서우니까. 제대로 집을 방어했어요. 악당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899님이랑 JJ님이 가장 많은 곳을 막았습니다. 대단하구먼. 나도 열심히 막았는데. 어머나, 순식간에 밤이 돼버렸네요. 피자 세 조각이 남았습니다. 큰 거 내 거.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큰 거 당연히 내 거지. 20, 19.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피자를 주거든요. 의자에 안 앉아 있으면 피자 줄 확률이 줄어요. 안 줄걸요? 그냥? 과연 피자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오늘 저녁은 누가 굶을 것인가? 의자에 다 앉은 거 처음 본다. 피자 훔치는 게임인가? 와, 피자 나한테 왔다. 피자 여러분들 저한테 왔어요. 내가 한 입은 줄게요. 누가 오나 본데? 누구세요? 어디서 불빛이 비치는 거죠? 저 밖에 누가 왔는데? 공연하러 오신 건가? 바깥에 악당들이 있대. 어떡하죠? 그 집을 다 방어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환자가 우리를 잘 막아주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침실로 가서 잠을 청하세요. 친구들을 보호해주세요. 친구들이 날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 무기가 없거든요. 난 무기가 없어. 일단 잠을 자면 또 피가 20이 차고. 완뚜님 얼굴이 무섭다고요? 내 얼굴이 왜 무서워? 또 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야, 우리 방 우리 방 꼴찌해놨어? 악당이 두 명이나 들어왔어. 힘내요 팔군님. 힘내. 잘한다 팔군님. 악당을 죽이고 나면 밑에 돈이 떨어지거든요? 가끔 그 돈을 먹으면 나중에 마켓에서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잘 수 없대. 아침이 밝았네요. 여긴 새벽이 없어. 파랑방이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생존했습니다. 오, 파랑방 친구들도 고수인가 보네. 초록방도 공격을 받았지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팔구이님이 다 지켜줬죠? 남은 판자로 막기엔 충분치 않았나봐요. 다행히 쫓아내긴 했지만요. 아래로 내려가 창문과 문을 확인해보세요. 문이, 창문이 뚫려있어요. JJ님이 깨진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려있습니다. 악당들이 아직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나 본데? 헐크인가? 도망가! 도망가! 여기 숨을 곳이 한 세 곳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안 숨으면 바로 죽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숨어야 돼요. 악당이 지금은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봐봐, 무기도 없잖아. 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대. 들키면 진짜 죽어.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끝까지 가서 엔딩을 봐야지. 우리 살아남아야 돼. 지금 숨 죽이고 있으면 돼요. 팔구구이님 쓰러졌대. 안 돼. 우리 방 유일한 어른인데. 우리 이제 방에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큰일 났는데. 막 누가 돌아다니는데? 2층으로 올라간 모양이요. 서두르세요. 지하실로 도망가세요. 좋아서 이제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다른 어른들이랑 잘 수 있겠다. 일단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과 있고요. 무기 혹시 남는 거 하나 있나? 여기 있다. 좋은 빠루를 얻었다. 사과를 먹고요. 주변에, 지하실 주변에 클릭을 해보면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지하실에 그거 있네. 저거는 2층 올라가는 문이에요. 들 때마다 피가 깎이니까. 지하실 문이 열려있어요. 아무래도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물쇠가 없나? 자물쇠 같은 게 있을 텐데. 여기 자물쇠 같은 거 없나요? 누구 왔나요? 악당들이 쳐들어올 생각인가봐요. 어떡하죠? 제시를 방어하래. 모여! 왕콩이 군단 모여. 휘둘러 휘둘러. 미리 휘둘러.
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무섭다, 야, 불쌍하다 이거. 어, 불쌍해 이거. 때려. 잘한다. 왜 무기가 없어요? 하나 드려요? 또 왔다. 때려. 뛰지 말고 때려. 악당이 자물쇠를 떨어뜨렸대. 좁자. 자물쇠 주웠다. 완뚜님이 자물쇠를 찾았어요. 이걸 이용하면 악당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물쇠를 이용해서 막았다. 아무래도 지하실에서 잠을 자야 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세 곳밖에 없는데 침실 침낭이 세 개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세 명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체력이 적은 사람 세 명이 앉는 걸로 하자. 전 양보할게요. 나 지금 상처,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이제 양보할게요. 체력이 남은 사람한테 양보해야지. 우리 미코님이랑 와이오님이랑 리왕콩님만 세 분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됐네요. 어, 어두워졌다. 누가 오나? 또 악당들이 오나? 여러분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잘 수 있어요? 잠은 잘 잤어? 고양이도 여기 있네. 고양이도 같이 튀어왔네. 일단 나가보자. 악당들이 더 있나 궁금한데? 밖에? 지하실로 향하세요. 지하실 왔는데? 일단 밖에 나가보자. 지금 딱 매점을 갈 수 있는 것 같아. 어? 금고에 수많은 돈이 있대요. 누가 금고를 열었네. 집에 물건이 다 떨어졌어요. 돈 다 털렸다. 우리 중에 악당이 있는 것 같아. 밖으로 나가 마트를 찾으세요. 나 돈 먹을 틈도 없었어. 이거 조합법이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 한 번만 볼게요. 이웃집이 전부 폐허가 되었어요. 길 곳곳에 얼음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얼음을 밟으면 체력이 준답니다. 쿠키 하나랑 음료수 두 개. 쿠키 하나랑 음료수 두 개. 하면은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켓에서 아이템을 한번 사보자. 마켓에 있는 아이템들은 여러분들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무한정 살 수가 없거든요. 오, 힐 감사합니다. 아유, 미끄러졌어. 나 90원 있거든? 돈 많아. 쿠키 하나 사고, 그리고 요거 하나 사야겠다. 테디베어. 여러분들 이 테디베어도 엄청 사기거든요? 나머지 10원으로는 할 게 없네. 10원만 더 있으면 나 쿠키 살 수 있는데. 아까 그 지하실 우리 뭐지? 사다리 같은 거 있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2층도 한번 가봐요. 3층으로 가려면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갈 수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지하실에서 사다리 보셨잖아요? 그 사다리를 들고 2층으로 가면은 3층으로 갈 수 있는, 다락방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뭐 타는 소리가 안 들리냐? 아, 지금 요리하고 있구나. 지하실에서 내가 가져올게. 여기서 사다리 가져와야지. 어? 사다리 누가 가져갔네? 사다리를 들고 2층, 3층으로 가면은 다락방이 열려있겠지? 여기있다. 다락방 열렸다. 여기 가면 또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기 못 먹으신 분들 무기 드시면 되겠다. 무기랑 아이템들이 이것저것 있어서. 문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이 잠가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세요. 여기 피자도 있고요. 잘 찾아보면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 일단은 2층 1층으로 내려가서 다른 분이 만든 요리를 맛있게 냠냠 해보기 전에 잠을 자버렸네. 아, 요리 좀 냠냠 해보자. 누가 요리를 만들었던데?
어? 요리 만든 거 어딨어? 나 한 입도 못했어. 마트에서 물건은 충분히 갖고 온 것 같아요.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야겠어요. 왠지 지금 시키면 피자가 매우 위험할 것 같지 않아? 피자가 곧 올 거예요. 식탁에 앉으세요.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시키면 지금 악당들한테 세상이 점령당했는데 지금 피자 시키면 피자가 잘 올까? 피자가 잘 올까? 여러분들 문을 열까요 말까요? 문을 열까요 말까요? 열까요 말까요? 열지 마요? 열지 말라면 더 열고 싶어지는데? 그거 알죠 여러분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일단 열어보자. 들여 보내줄까요? 왠지 악당같이 생긴 애가 피자를 갖고 왔는데? 내가 열지 않았어. 피자 배달부가 왔어요. 피자는 주나요? 피자 주세요. 악당이다. 이런. 때려. 여러분들 이거 컨트롤을 잘하면 되거든요? 일단 가만히 있을 땐 때리고 악당이 공격할 땐 튀면 돼요. 바로 신의 무빙. 튀어. 어 왜 나한테만 와. 튀어. 여기 반대편에서 공격할 수 있지. 여기 문 뚫어서도 공격할 수 있어요. 어 머리 좋은 친구들은 저기 2층을 이용해서 때리고 있네. 일단 때려. 지금이야. 또 때려. 아니야 튀어. 때리래. 튀어야 돼. 피가 너무 깎이면 보스까지 못 봐. 때려. 지금이야. 때려. 봐주지 마. 이런 거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하다고. 왜 나한테만 오는데. 살려주세요. 때려. 뭐해. 악당 도망치려 한다. 그냥 때려. 이 정도는 차피 참을 수 있어. 때려. 악당이 아까 피자 갖고 왔던데 혹시 피자가 남아있나? 피자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 오 피자 있다. 오 잘했습니다. 잠을 잘 시간이에요. 내일은 집을 탈출할 거래요. 일단 잠을 자자. P20이 채워졌고 10님도 와서 찾고. 와 아까 우리 어른 한 명 죽어가지고 한 명이 없어. 왜 옆에서 그러고 계시죠 무섭게? 전 잠을 자야 되거든요. 저 잠을 매우 좋아해서 자야 돼요. 어? 다른 분이 와서 앉았다. 저분은 어른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가 또 지나갔다. 근데 또 저기 왔어요. 때려. 이번엔 무기가 있어. 무섭지 않아. 어딜 감히 우리 방에 와가지고 어? 암살을 시도하나. 잡았다. 악당들 다 처치 완료. 악당들 처치 완료. 뭐야 KH님이 쓰러졌대. 안돼. 다 쓰러져버리면 안돼. 파랑방이 공격을 받았대요. 한 명의 플레이어가 죽었대. 이런. 일단 빨리 집을 탈출하자.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위험해. 탈출.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먹어야겠네요. 이 맛있는 피자를. 어 피자 하나 썩은 거네. 초록색 피자네요. 피자 왜 썩었어. 피자 맛있네요.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보세요. 조심하세요. 스케어리인가? 와 스케어리가 드디어 대장이 나타났다. 부하들을 다 때리니까 악당이 나타났어. 커피 한 잔 들고 나오네. 스케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탈출해야 돼요. 빨리요. 그래 빨리 탈출하자.
저쪽에 저쪽 왼쪽에 보면 저기 하수구가 보인다. 하수구를 찾으세요. 하수구라면 안전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수구로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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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탈출해야 돼. 와 하수구. 근데 진짜 하수구로 들어오는 게임은 처음이다. 하수구가 물에 잠겼어요. 일단 피자 먹어. 하수구에서도 난 피자를 먹을 수 있지. 뭐야? 시스피님이 물에 빠졌어요. 에? 니님이 물에 빠졌어요. 물음표? 어디서 빠지신 거야? 자,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몇 명 안 남았거든? 여러분들의 고수의 힘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캐리할 때, 알았죠? 지금 바로 캐리할 때. 하수구에 물이 빠졌어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곧 물이 차오를 겁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곧 물이 차오른데. 서두르세요. 물에 누가 빠졌대, 또. 점프면 점프.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할 수 있어요. 안 돼. 어, 누가 구해줬는데? 무기 여기 더 있다. 무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곰돌이 클릭하면 모습이 사라져요. 짜잔.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사기템. 에러. 에러. 가동 중. 진짜 에러 걸렸나? 아까 그분 때문에? 살아 돌아오셨나? 대가동 실패. 미승인 오버라이드 요구됨. 방화벽 우려 완료. 오버라이드 실행.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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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뭐죠? 오, 이거 뭐야? 도망가, 도망가. 스케어리 대장이 나타났다. 도망가, 도망가. 뭐야, 누가 빠졌어. 도와줘, 도와줘. 손이 닿나? 도와줬어요. 어, 안녕. 나는 스케어리야. 스케어리레리야. 지금까지는 쉬운 모드였지. 다행히도 더 이상 쉽지 않을 거야. 어쩌라고. 죽을 시간이다. 어. 다시 없는 장미가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뭐야? 장미가 아니고 가시만 나오는데요? 그 이뻤던 장미는 어디 갔죠? 이런 거 안 죽죠. 이런 거 다 피하죠. 이런 거 너무 쉽죠. 밑에 보이는 빨간색 원을 미리 예측하고 피하면 돼요. 빨간색 원으로 가시가 올라오니까. 소리가 조금 크네요. 내 화를 끝까지 돋구는군. 어? 피가 20이 달았어. 부스터를 쓰는데요? 피해 피해. 여러분들 피해 피해요. 가까이 가면 데미지 달아. 안돼 안돼 죽지마. 할 수 있어. 피해 피해. 생각보다 어렵나? 피해 피해. 지금은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무적이야. 지금 저. 어 지금이다. 공격을 해. 헤어브 돌리자. 또 공격이 온다. 저 위로 또 올라갔어. 원숭인가? 아직은 나와 상대할 때가 아니다. 이 녀석들과 싸우러 가라.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오, 좀 많이 나오네. 물량 승부? 같이 싸우자. 얘 한 마리 못 죽였어요. 얘 한 명 못 죽였어. 오케이. 잡았다. 팔을 끝까지 돋구는군. 숨어버리기. 난 안 보인다. 이 곰돌이 쓰면은 절대 공격 안 당해. 무적이야, 무적. 너무 쉬운걸?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같아. 이야 피해 피해. 오케이 나이스.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맞나? 한 명 죽었나? 좀만 버텨요. 5초만 버티면 돼. 잘한다 잘한다. 지금 때려 헤어 감어 헤어볼 감으면 데미지가 따르거든요. 근데 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때려 지금 또 올라갔네. 부하들이여 일어나라. 멸멸의 시간이 왔다. 어림도 없지. 어디서 자꾸 공격을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요. 덤벼. 나 클릭 잘한다. 나 체력이 별로 없네. 먹으면 되죠.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 사과도 먹고. 사과 먹으면서 구경하고. 여유 많고. 다시 뿔피 만들기. 이러면 또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죠. 아 너무 쉽잖아. 여러분들 너무 쉽죠. 이거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 없겠지. 지금이 다 때려. 헤어 감아버려. 어? 다 부서졌네. 뭔진 모르겠지만 광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네가 해냈어. 맞아 내가 해냈지. 피해 레디가 쓰러졌어요. 나이스. 이거 왜 안 좋아질까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배지를 획득했네. 오 누가 물에 빠졌대. 도와줘. 사다리가 내렸어요. 올라가도 안전할 것 같아요. 올라가자. 우와 나 엔딩 이건 처음 보는데요? 굿 엔딩. 좋은 엔딩이네요.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당들은 다 잡혀갔네. 눈물 흘리고 있네. 경찰 시대 다 잡아가는구먼. 잘가슈. 밤이 우리 집을 쳐들어오다니. 100명을 데리고 와도 상관없죠. 든든한 왕궁의 친구들만 있으면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탈출맵이나 점프맵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빠이. 유박.